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 최고의 여걸이자 또 고려 최초로 습천을 했던 그 유명한 천추태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고려의 제7대 왕 목종은 안타깝게도 남식에 빠지면서 후사가 없었죠. 그러자 그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자신과 김치왕세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려는 그리한 무례한 욕심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었죠. 바로 대라원군인데요. 이 대라원군은 천추태후의 하나밖에 없는 친조카이자 또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던 헌정왕후 황보씨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먼 이 천추태후가 대라원군을 여러 차례 살해하겠다는 암살 시도를 하게 되고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의 도우심으로 대라원군은 끝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추태후와 김치왕 일파와 대라원군을 옹립하려는 신라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려 전국에는 점차적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게 됩니다. 이라 사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시 국왕이었던 목종인데요. 안타깝게도 목종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종은 마마보이 기질이 좀 강했거든요. 저 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봤었고 또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심약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 저 세력 눈치 보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사태는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결국 천추태후가 거쳐오고 있는 천추전에 화재가 나게 되고 이 화재 사건으로 목종은 큰 충격을 받고 드러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국정을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굉장히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의 주제 강조의 정변이 1009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강조의 정변. 고려 초기 사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강조의 정변도 많은 베일에 쌓여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료를 가지고 추정해본다면 먼저 목종이 이렇게 어제 몸져 눕게 되니까 천추태후와 김치왕 일파가 목종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히겠다는 굉장히 이런 정말 비정한 짓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채는 목종이 강조에게 황명을 내려서 네가 군대를 끌고 궁궐로 들어와서 나를 호해라 이라는 황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강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계급이 서북면 도순검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북면 도순검사. 서북면의 최고 책임자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 강조 희하에는 당시 고려 최강의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조가 이제 목종의 황명을 받들고 정병 5천명을 이끌고 이제 개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강조가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잘못된 가짜 뉴스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함정이다. 천추태후와 김치왕이 강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꾸민 음모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뭐 이러한 가짜 뉴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는 놀래서 급하게 해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조가 이제 해군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짜 뉴스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목종은 이미 시해되고 천추태후와 김치왕 일파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마땅히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종사를 바로잡아라. 뭐 이러한 또 가짜뉴스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회군하고 있다가 이 가짜뉴스를 듣고 다시 이제 개경으로 군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가 또 전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목종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속에서 강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는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라원군을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으로 옹립시키는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목종의 충신이었던 강조가 목종의 항명을 받들어서 목종을 지키려고 군대를 끌고 왔는데 오히려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라원군을 현종으로 옹립하는 정말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 강조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강조의 동기, 의도가 무엇일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고려 초기의 사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거란의 제2차 침입 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되면서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료가 이제 소실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조의 정변이 많은 베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만 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는 항상 팩트체크, 팩트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강조가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조는 처음부터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라원군을 현종으로 옹립할 생각은 초도 없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목종의 충신으로서 목종을 호위하러 들어갔는데
이 강조의 군대를 이용하는 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천추태호와 김창일파는 강조의 군대가 개경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고, 반면에 이 신라계는 강조의 군대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목종 피해로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것이 역사적 팩트고 현재 가장 유력한 합리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종은 폐위되고 대량군이 고려의 제8대왕 현종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정말 얼떨결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강조가 건덕전 안에 있는 용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강조의 부하들이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 만세가 뭡니까? 이 만세는 황제에게 드리는 인사지 않습니까? 강조가 놀라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다음 왕, 즉 대량원군이죠. 아직 다음 왕이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인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왕위를 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려 초기는 하지만 이때쯤 오게 되면 고려 왕실의 권위와 전통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조가 비록 반란은 일으켰지만 감히 왕위를 넘볼 수 없을 만큼 왕권은 탄탄해져 있었다. 왕실의 권위가 안정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또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김치왕 먼저 제거했겠죠. 이 모든 사태의 주범 김치왕을 제거하고 천추태호와 김치왕 세대 태어났던 그 어린 아들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종은 폐위시키고 천추태호도 폐위시킨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유배 보냈는데, 이때 말 한 필만 딸려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종이 정말 효자 같아요. 우리가 목종을 좋게 보면 효자고 나쁘게 보면 마마보이로 볼 수 있는데, 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마마보이냐 효자냐. 기록에는 뭐라고 나냐면, 목종과의 천추태호 쫓겨날 때 천추태호가 탄 말의 꽃비를 목종이 직접 잡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다 그러고, 또 식사도 목종이 직접 챙겨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종은 불평불만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목종은 어머니가 굉장히 싫고 원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쫓겨나고 폐위된 게 결국 어머니 천추태의 무리한 욕심 때문이고, 또 어머니가 김치왕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를 또 죽이려고 했다.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종은 정말 어머니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 효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강조의 정면을 이렇게 된 강조 입장에서는 목종을 살려둘 수 없는 겁니다. 목종은 후한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목종을 살려두게 되면 목종이 자기 세력을 모아서 언젠가는 또 왕위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조는 이 폐위된 목종을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위장해서 잔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그때 목종의 나이가 불과 30살에 불과한 것이죠. 목종이 18세에 즉위해서 12년간 재위하다가 30살의 젊은 날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불쌍하고 비운의 왕 같아요. 광종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고 또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뭐 재위기간 12년 내내도 어머니 천추태가 섭정하면서 제대로 된 왕권도 행사하지 못했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신라계 눈치 보다가 뭐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목종은 사람은 참 착하고 심성은 고왔던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일화나 사례를 보면 마음은 참 고왔던 것 같아요. 비록 남색에 빠졌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인물 같습니다. 이렇게 심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여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왕이라면 카리스마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목종이 만약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래도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왕좌에 오르게 되면서 결국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위 사람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천추태호는 여기서 왜 안 죽이느냐? 천추태호는 죽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 고려 사회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 고려의 신하와 백성들 중에서 이 사태를 보고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백성과 신로들이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 신하가 국왕을 죽이고 도전한 사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목종은 후한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 하더라도 천추태호까지 죽이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추태호는 이미 모든 힘을 상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자기의 첫 번째 아들 목종도 죽었고, 김치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어린 아들도 죽었고, 김치왕도 죽었고 사랑하는 정인도 죽었고, 본인도 폐위대에서 모든 힘을 뺏긴 상태. 그래서 그냥 천추태호는 힘만 뺏은 상태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쫓아보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천추태호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기록에 나옵니다. 천수는 누리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왕후에로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한 기록이 나온 걸 봤을 때 그 당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우리가 천추태후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천추태후? 천추태후라니까 뭐야 이거? 중국 여자 아니야? 중국의 태후야? 우리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조선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천추태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의 사관들이 볼 때 이 천추태후는 좋을 수 없죠.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여성으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죠. 그 다음에 과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김치한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행실들이 조선시대 상관들이 볼 때는 최악의 여장으로 최악의 악례인가요? 그냥 온갖 안 좋은 뭐 악평을 다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선의 관점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맞는 천추태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천추태후 편을 이렇게 기획한 이유도 천추태후를 조금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말하나야 되었습니다. 천추태후가 여러분 이렇게 행실 뭐 과부가 정제를 지키지 않고 김치한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지나치게 권력욕을 부렸기 때문에 이러한 비평은 있지만 천추태후가 정치를 못했다는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오히려 천추태후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수완을 가졌던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천추태후가 정치에 대해서 못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사관들이 천추태후의 그 행실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 천추태후의 정치에 대해서는 뭐 이렇쿵 저렇쿵 못했다 평가 없는 걸 보면 천추태후가 굉장히 많은 정치적 능력은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빠였던 성종이 철저하게 유교 정치를 하면서 고려시 어떻게 갑니까? 화풍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화풍으로 끌고 간 고려를 다시 국풍으로 당기면서 국풍과 화풍 사이에서 조화를 이뤘던 분, 그게 또 천추태후가 될 것이고 또 이 천추태후가 외교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거란의 재침을 막았던 것도 그분의 업적이라 했겠죠. 이처럼 우리가 천추태후의 그런 뭐 좀 다른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만 본다면 우리가 천추태후를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나 사건은 전부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명암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천추태후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죠. 뭡니까? 권력욕이 너무 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권력욕이 너무 강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은 정말 역사를 두고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천추태후가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렸다면 본인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들과 가족들도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 권력욕을 놓치지 못하고 결국 자신과 김창사의 아들, 정통성이 떨어지는 그 어린 아들을 대라운군, 친족화를 제끼고 왕에 앉히는 그 욕심이 결국 모두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를 부리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결국 화가 닥치게 마련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신하가 국왕을 폐위시키고 살해한 고려 최초의 정변이고 반란입니다. 그러한 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현종이 즉위하면서 호족의 시대는 끝나고 문벌 귀족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고려 전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강조의 정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불길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고려 북방에서 새로운 신흥 강자, 바로 유목민족,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거란족이 새로 부상하면서 고려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고려와 거란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